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마침내 열린 농업의 새 시대, 그 생생한 진화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꿈꾸기만 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 夢のある 米作り, 농業, 若者が 楽しく やれる, そういう 농業を 目指しております. 일찍이 농업의 가능성에 투자한 나라들은 눈부신 성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농업 혁명의 시대,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나도 습득을 해서 쓰시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과거의 넉마를 벗고 미래 산업으로 거듭난 농업. 그 배경에 더 똑똑해진 이 녀석이 있습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열쇠. 세계는 지금 스마트팜 시대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한 딸기 농장.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몇 킬로나 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오늘은 어제 얼마 올렸어요? 200킬로? 지금은 22.5도예요. 매일 반복되는 부부의 아침 풍경. 이쪽으로 지금 붙어서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한 바퀴를 이제 둘러보면서 간밤의 모종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희는 보통 수확을 하죠. 사실 농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부부는 대기업에서 탄탄대로를 걸어왔죠. 그러다 7년 전 고심 끝에 귀농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둘 다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결정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계속 회사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삶을 준비할 것이냐.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농촌이란 걸 바라봤던 거고요. 농업이란 걸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자 이럴 거 없이 그냥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두 차례 양손 가득 건강한 딸기를 수확하기까지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지금 생각해도 현명한 선택이었다는데요. 매년 증가한 수입은 지난해엔 무려 3억 원을 넘겼습니다. 오후 2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이 시각이 되면 딸기 하우스의 천장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여기 계셨네요. 농장이 아닌 컴퓨터 앞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작업장 겸 제가 우리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 온도, 일사량, 습도, 그다음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풍향,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환경 조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낮에 햇빛이 많을 때 커튼을 닫아주고 오후에 이제 좀 햇빛이 싸그라들면 그때 다시 커튼을 열어주는 형태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배 하우스는 모든 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딸기 재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원격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인데요. 5,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장 곳곳에는 각종 스마트팜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천장에 매달린 이 원통은 실내 대기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고요.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유동 팬도 보입니다. 온도에 따라 단계별로 조절되는 3중 자동 개폐 시스템도 갖췄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딸기가 좋아하는 CO2 농도도 자동 조절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CO2가 들어가는 요 라인이 이렇게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센서 값을 읽어서 제가 세팅해 놓은 기준치 밑으로 수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CO2를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양액 또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항상 적정 농도를 유지합니다. 시간마다 알맞은 농도와 양이 자동으로 공급되니 그야말로 딸기 맞춤 농장이네요. 2년간의 공부 끝에 지난해 딸기 수출 전문 스마트팜으로 선정되기까지 그동안 주변의 우려와 만류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농장을 처음 지을 때 뭐 예를 들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팬을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가 설치를 해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농가들에 와서 아 이게 괜찮더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구하시고 지금은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그거 없이는 농사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한테 농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들이 한 2, 3년 뒤부터는 저희 농장에 와서 농사를 배워서 갑니다. 스마트팜은 시설 작물 재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철원에서 2대째 낙농업을 이어가는 이곳은 스마트팜 도입 후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마침 밥 먹는 시간이었네요. 안녕. 신선한 우유 생산을 위해서 규칙적인 사료 공급은 필수. 녀석들의 엄마 김진숙 대표는 부모님이 젖소 10마리로 시작한 목장을 혼자 힘으로 90마리가 넘는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낙농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장치 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에 10마리, 20마리 짜든 그런 낙농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11년 50대 늦은 나이에 시작한 초보 농사꾼이지만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인이 됐습니다. 모두 스마트팜 도입 덕분이었죠. 창이 다 좁아서 이렇게 전부 커튼망화가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강우 센서가 센서를 잡아서 자동으로 커튼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비만 오면 뛰어나와서 예? 한 2, 30개도 넘든 그 커튼을 손으로 올리고 또 비가 그치면 손으로 다 내리고 하던 거를 지금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스마트팜 덕을 본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마다 운동량이나 건강 상태, 유량을 고려해 사료 양도 다르다는데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 여기 보시면 소들이 목걸이가 다 달려 있죠? 이게 요걸 급액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요. 내가 얘를 한 달에 사료를 5kg만 주세요 하면은 5kg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요 안에 들어가면 5kg 이상은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또한 낙농업의 성패를 가르는 소의 발정 시기도 스마트팜 도입 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팜 발정 탐지기예요. 이제 소마다 다 달려 있죠. 풀을 먹는 애들인가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출을 몇 번을 하는지, 이제 소의 온도, 그다음에 많이 보여있을 때 움직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얘네가 받아서 컴퓨터로 넣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발정 경고 떴죠. 두 마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435번. 수정 날짜가 며칠인지, 귀에 달린 이 작은 착용 수가 참 얼마나 됐는지. 발정만 단순히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강까지.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그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이 스마트팜 앱을 저희 집 걸 아예 저가 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가 원장님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원장님이 저희 목장에 스마트팜만 열어보시면 어떤 소가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 소가 진료가 필요한지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목장에 다녀오자마자 김 대표님이 분주합니다. 짐이 한가득인 걸 보니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제가 다니고 있는 축산가에서 내일 졸업여행을 갑니다. 스마트팜이 없을 땐 저 여행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 1년 하고서부터는 많게는 1년에 한 5번 정도, 적게는 3회 이상 지금 현재 꾸준히 예. 가고 싶은 여행, 견학 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말 꿈꾸는 삶입니다.
그녀의 목장은 아버지 때와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팜이 있었기에 겁없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는데요. 발정탐지기는 네덜란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귀에 달린 요거 하나가 제가 30만 원에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60도 60개를 보시면 1,800만 원. 그러니까 총 드는 비용이 거의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저걸 못 만들어서 우리가 네덜란드 쪽을 수입을 하고 있나요? 절대 아니죠. 데이터 기반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이 없어서 외국 제품을 쓰는 거지 한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저걸 만들지를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저희 집소 데이터가 지금 네덜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낙농업 스마트팜 장비는 수입 제품이 대부분인 상황. 이 장비에 축적된 데이터 역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국내 낙농업자들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과거의 농업 경쟁력은 야, 저 농가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이게 농업 경쟁력이 잣대였다면 스마트 농업이 되면서는요. 야, 저 농가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지? 야, 저 농가는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이렇게 그 농업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서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면적과 일조량 모두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리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지난 60년간 정부는 꾸준히 스마트팜에 투자해왔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농식품 수출액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의 농업 강국이 됐죠.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의 목장. 과연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젖소들이 일렬로 줄을 섭니다. 뭔가에 홀린 듯 차례로 이동하는데요. 너희들 어디 가는 거니? 알고 보니 사료로 유혹해 차교를 시작한 건데요. 자동으로 젖꼭지를 찾아 소독해서 차교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생산량까지 증가하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죠. 이렇게 자동으로 차교한 우유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2,000 liters more. We have now 10,500 liters milk per cow. 어? 너 누구니? 예, 일명 푸셔 로봇으로 불리는 이 녀석은 옛날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주얼이지만 수시로 오가며 소들이 먹기 좋게 여물을 밀어주는 일을 합니다. 덕분에 허리 굽힐 필요가 없죠. 작지만 강한 이 녀석은 24시간 목장을 누비며 바닥에 쌓인 소의 배설물을 청소하는데요. 이곳에선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단순 노동의 해방과 함께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인 목장 운영도 가능해졌죠. 오늘날 네덜란드를 만들어준 1등 공신. 세계 최대의 첨단 온실 단지 에그리포트 세븐에 왔습니다. 2006년 간척지 위에 조성된 이곳은 미래 농업 모델로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제작해 작물 재배에 효과적인 온실 설비를 비롯해 개인 태그를 부착한 센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또 있습니다. Only we have trolleys automatically moving to the sorting and packaging area, automatically weighted, automatically emptied. That's all controlled by computers. 한마디로 4차 산업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려 1,000헥타르가 넘는 온실을 자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환경오염이나 비용 문제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덕분에 많은 기회 비용을 잠재울 수 있었죠. 또한 저수조에 담은 빗물에 배양액을 섞어 자동 공급 중인데요. 이렇게 친환경 재배와 자원 순환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What you see in the Netherlands that the polic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more emphasis on the environment and on climate issues. Our minister has launched a vision which she calls a circular economy for agriculture. So in this gives the Dutch policy a specific focus in the future, I think, on the environmental and the preservation of resources side. 네덜란드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농업 생산량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우리의 10배 이상이죠. 스마트팜 기술 덕분에 농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보다 농가 수는 월등히 적지만 총 생산량은 2배나 높습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스마트팜으로 극복한 거죠.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알아본 또 다른 나라.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죠. 해마다 농촌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무려 20여 년째 농촌 인구는 하향 곡선을, 평균 연령은 66세를 웃돌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농사지을 땅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에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일본의 대표 농기계 제조사인 이곳은 최근 기존 제품에서 벗어난 연구가 한창입니다. 今現在渡良瀬がついている圃場はここら辺についてますんで今現在の水位が4.5センチの水がありますよと。で水温的には今現在25.5度。水が取り込むとこのシャッターは閉まってますというデータです。この田んぼは乾いているとか水が溢れているとかそういう心配をしなくても。 이 업체가 관리하는 인근 지역은 약 130헥타르 정도. 지난 2014년부터 새로운 수경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농사 짓는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이마마데와 호조를 각지시나가라 미도를 이르를 ということ になると こうやって開けて 미도를 이르를 분 1시간とか 대체 수량이 来た 思ったら もう一度 来て 閉めて やると. 이제 더 이상 날씨에 따라 논을 살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몸은 물론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졌죠. 와타라스っていう装置なんです。ここでソーラーでバッテリーをしっかり充電しながら、ここの赤いキャップのところに水温、水位、そういう気温とかそういう データをしっかりと把握して。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실행해 줍니다. 자동 수문 장치를 통해 수집한 각종 데이터 덕분에 농업의 진입 장벽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는데요. ただ昔の農業っていうのは先代のじいちゃんばあちゃんのその経験値なりそういうものを聞きながら現場で仕事をしてる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それを順番に警察なりそういうものに蓄積することによってデータ取りをしながらやってるような状況です。誰もがすぐ農業できますんで。 수시로 논을 오가는 수고는 덜었지만 경작은 피할 수 없는 일.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벅찰 수 있죠. 하지만 버튼 하나로 농사를 짓는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덕분이죠. 현대농업에서 트랙터의 위상은
과거 소보다 더 높을 텐데요. 이 무인 트랙터는 드넓은 논을 자로 잰 듯 오차 없이 경작합니다. 이곳의 트랙터는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트랙터가 땅바닥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인간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속도도 빠릅니다. 30분 만에 3,000제곱미터를, 하루에 40,000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죠. 앞으로는 사람이 힘들게 김매는 풍경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逆に個人の農家さんも私のところへ来て言うのが、やっぱり個人的にはなかなかこういう近代的なものについていけないと、やっぱり あなたたちが残っていくのかなっていう話は出てきます。 벌써 19년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켄지 씨를 만났습니다. 베테랑 농사꾼인 그도 최근 스마트팜을 만나면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데요. そうですね。収量的にはだいぶ栽培技術の方も向上してますので、若干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少しずつ増えているような感じではあります。 그가 뭔가 보여주겠다며 앞장섭니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각종 센서ですね. 온실도, 고산량, CO2 농도, 放射, 또 結露ですか. そういった情報です。 농사를 지으며 병충해를 피하려면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노하우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많았죠. 今までは病害予測の機能がなかったので、自分の感覚感って言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で判断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後手後手に回ってしまって、病気を蔓延させてしまったり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収量の方が大幅に 이 농장의 센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 예방이 가능하다는데요. 次が 감염 리스크ですね. 하이로카비병과 하카비병なんですけども, これも危険度が 低中高って 3段階 あるんですけど, 今は 低の 状態なんで, ほとんど 病気の 心配は ないというような 感じですね. 건전지를 넣어 걸어두기만 하면 설치가 되니 정말 간편하죠. 세대를 넘어 함께할 수 있는 농업. 켄지 씨는 스마트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息子の方が3月から収納してトマト作りの方を一緒に始まったんですけど、息子に教えてなかったこともですね、過去のデータを息子が自分なりに見てですね、この時期に親父はこんなこと、 こんな管理して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ので、息子にとっても私にとっても、プランテクトのデータがあれば、自分の思うように栽培できるという、そういう利点がありますよね。 늙어버린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스마트팜 시장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엔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農作業っていうのは日本人のその一つの頭の中でやはりきつい汚い、それから危険という、我々3Kと呼んでるんですけども、で我々スマート農業によってですね、やっぱり農業が儲かる魅力的なビジネスにしなきゃいかん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ね。でこれがこうすることで、 若い人が参入して農業が持続的なそのループを回っていくと。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의 도약. 농업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설원의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스마트팜이 경제성을 확보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교육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팜 교육을 시작한 곳. 돈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벌써 일주일째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팜 이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눈빛이 꽤 초롱초롱하죠? 열정적인 수업 후엔 실습이 이어집니다. 2011년에 완공된 이곳은 8개의 유리 온실과 지열 시스템까지 갖춘 스마트팜 종합교육장인데요. ICT 기술을 접목한 각종 센서를 활용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설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메저링 박스라는 것이 가장 온실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메저링 박스인데 유리 온실 지붕 밑에 또 다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온도는 겨울철에 이 온실 전체가 균일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 유동 변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센서는 무선 와이파이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센서인데 세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죠. 함수율, 배지 온도, 배지 내 EC 농도가 여기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설치한 센서만 5개 이상이라는데요. 요 부분을 이게 이제 하나의 센서거든요. 이게 이 작물의 모든 무게를 저울에 올려놓고 모종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저울에서 이제 크는 거죠. 그 무게의 변화 폭을 가지고 식물이 물을 먹는지 아니면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물 주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물을 끊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지역 농민이나 학생들에게 교육 중입니다. 작물별로 환경 제어가 필요한 요소도 다르죠.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조명이 핵심, 낮과 밤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데요. 국화가 자라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보다 시간에 집중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개화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화가 원래는 1년에 자연 상태에서 1년에 한 번밖에 개화가 안 되지만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1년에 약 4번 이상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곳의 교육 포인트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비결에 맞춥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죠. 저도 이제 이와 같이 스마트팜으로 통해서 작물을 키우고 싶어요. 적은 면적 단위에서 최대한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팜 이용해서 인력도 조금 들고 그만큼 농산물을 뿌듯하게 수확을 하면은 그만큼 값어치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파종과 재배를 거쳐 수확 후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 스마트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고 결국은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앞으로의 그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김민수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찌감치 버섯 농사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3년 전 스마트팜을 만나고 그의 농업 인생이 한 번 더 도약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팜 전문가로 불린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소규모로 직접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장치들을 설치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기계만 60여 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총 43개의 버섯 재배장은 온습도, CO2, 냉난방과 가습까지 모두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켜주고 꺼주고 다이얼을 돌려서 현장에서 세팅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스마트팜 장비를 활용해서 어디에 있든지 원격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LED 라이트라고 해서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버섯이 좋아하는 색깔을 섞어서
빛의 밝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단계별로 나눠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밝기를 지금 9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약 한 2단계 정도로 바꿔볼게요. 버섯의 생장 속도에 따라 빛의 밝기도 달라집니다. 다시 밝기를 원래대로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에게 스마트팜은 이제 필수라는데요. 제가 해외 출장도 자주 가는데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하루에 수차례 필요에 의하면 또 제어도 하면서 이렇게 버섯을 관찰하고 키우고 있죠. 기존의 장치들은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재배하는 첫날에서부터 끝나는 8일, 9일, 10일 차까지의 스케줄을 한 번에 집어넣고 재배를 시작만 눌러버리면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도 재배가 끝날 때까지 거의 95% 비슷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농장에 설치된 80여 대의 CCTV를 통해 버섯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시로 필요한 데이터 값을 조정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편리해졌죠. 두 번째는 이제 재배 실패, 이제 오류에 대한 그런 실패, 그런 것들이 거의 90% 미만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농법을 축적을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해서 오늘날 이제 제 농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남모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력은 연매출 33억이라는 큰 숫자로 보상받았죠. 젊은 농업인은 오늘도 스마트팜에서 새로운 내일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인기 만점인 다육식물. 김영기 씨는 부인의 취미 생활을 돕다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인데요. 이거 안 뜯으면 여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자주 해줘야 돼요. 다육식물은 다른 재배 작물에 비해 비교적 손이 덜 가는 편이지만 농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신경 쓸 일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싹이 나기 전까지가 가장 신경 쓰이는 시기라는데요. 발화는 자연 발화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약 2년 전 여름, 부부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팜 도입을 결심했습니다. 외출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비닐을 한번 열어놓고 갔었는데 그때 여름, 한여름이었거든요.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물이 가득 담겨져서 애들이 완전히 3일을 갔다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다 이렇게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열기를 했을 때 시간까지 설정이 가능을 하고요. 그 어느 정도 열 건지 닫을 건지 전체를 열 건지 닫을 건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두 번 천장 개폐부터 온습도 통풍까지 원격 제어가 가능해졌는데요. 농장은 커져도 일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안전 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가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약점이 어떤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에서도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스마트팜을 개발한다면 선진 애국처럼 못지않아 우리의 나라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이 자체적인 모델이 개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과적인 환경 제어는 농장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죠. 이런 식물들은 다육식물 중에 변이가 온 식물들입니다. 이런 금들은 그 인터넷상에서는 3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이렇게 작은 것들이 예예예 예.
비단 한 분야만이 아닌 스마트팜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스마트 농업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보십시오.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식량 생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물 부족 문제, 환경 문제로 그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의 먹거리 문제가 심각한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4차 산업 기술이라는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먹거리 부재에 대한 고민은 기후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식물 공장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완벽하게 제어하고 관리하죠. 일찌감치 그 경쟁력을 알아채고 연구 개발해온 이곳. 지난 2004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공장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식물 공장이라는 곳으로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시설 안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식물을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저희는 엽채류랑 허브류, 어린 채소를 포함해서 총 10가지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사람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봇 트레이가 알아서 재배 상태에 따라 위치를 옮겨주거든요. 또한 수경 재배법으로 미세먼지나 토양 오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태양 대신 LED 조명으로 광원을 공급합니다. 식물 종류에 따라 최적의 광원으로 바꿀 수 있죠. 질은 물론 양에서도 노지 재배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희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확하는 기간이 약 37일에서 39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노지에 비해 한 두세 배 정도 단축이 될 수 있고요. 한 단이 아니고 여러 단으로 다단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도 늘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 공장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당시 한국에서 쉽지 않은 도전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사시사철 그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그 여름철 혹서기 그리고 겨울철 혹한기 때 1년에 약 한 5개월 정도 그때 채소 재배가 잘 안 됩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공급은 잘 안 되고 이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10년 전에 식물공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발견하게 됐고 그때부터 연구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생산한 채소는 수확에서 그치지 않고 샐러드 완제품으로 가공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번 부가가치를 올렸죠. 덕분에 지난 2004년 설립 첫해 매출 17억에서 지난해에 무려 440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소형 식물 공장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재배한 식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샐러드 자판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거 사 먹으려면은 빵집이나 이런 카페를 가야만 이게 비싼 돈 주고 좀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자판기로 통해서 좀 싸게 구입하면서도 또 원하는 취향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좀 제 취향에 맞게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채소만 한 달 평균 150kg. 스마트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 상가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식물 공장은 이미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심에 스마트팜이 건설이 되게 되면 로컬 푸드 개념으로 바로 그 근거리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유통 공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CO2 발생량도 줄어들고 또 중간에 뭐 마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소비를 할 수 있어서 양쪽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엔 원예 산업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농장과 기업, 대학,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세워진 월드 호티 센터입니다. 100여 개의 원예 관련 기업이 참여한 이곳은 각종 전시와 연구, 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온실 수십 동을 갖춘 리서치 센터는 지역 대학생들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훈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We combine education, business and research in this facility in order to inspire and innovate the world of horticulture in the world.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develop the next phases with IoT based on horticulture, biomedics, etc., etc. 이곳에서 익힌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은 창업이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성과로 바로 이어지죠. 상시 전시 중인 각종 장비와 수집된 데이터는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교육이 대학은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민교육은 농민교육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 분산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구 실증이 학생들하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교육 차원에서도 같이 어우러지고 또 외국의 선진 그 교육 과정들을 또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진짜 청년 농부들이 자기가 꿈을 단시간 내에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내에도 민관학 상호교류회장이 마련 중입니다. 경북 상주시청의 스마트 농업 추진단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때문인데요. 2022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상주시는 2009년도에 65세 농업인 비율이 24%에서 2016년도에는 65세 농업인이 55%가 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시대에 농업에 대를 잇는 젊은 농업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교육생 52명에 먼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상주는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요 농업 정책 중 하나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결정하였습니다.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향후 2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에 대형 첨단 유리 온실을 중점으로 개발되며 이를 120%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 제어 및 재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도 정책, 기술 및 이론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다다기 오이 시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경북 상주. 오이의 고장답게 빛깔부터 영롱한데요. 토마토, 파프리카와 더불어 고소득 작물로 꼽히는 오이. 그만큼 자본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유명하죠. 청정 유기농 오이의 수확이 한창인 요즘 서정덕 씨의 기분은 금세라도 날아갈 듯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수준의 양이 이제 오이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분 좋죠. 돈이잖아요, 이게. 돈 벌면서 헬스클럽 다닌다. 이거죠 뭐. 오이 농사 10년 차. 한 우물만 파다 보니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지금 저기 위에 일중 비닐이 개폐가 되고 있어요. 덥죠? 지금 좀 땀나죠? 지가 알아서 열리잖아요. 28도 이상이 되면 제가 문을 열어요. 단 5초간 열어요. 그래도 28도가 계속 넘어간다. 2분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덥다 그러면 5초간 또 열어요. 그리고 또 2분간 유지해. 대기 시간을 2분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막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년간 영농일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 요 정도 데이터면
환경관리에 적절한 거다라고 설정해놓은 값이에요. 지난해 4월 정부의 보조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쉽게 더욱 건강한 오이를 생산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팜 관리를 잘해서 제가 이제 9년째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녹음병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독에도 손실이 적다는 얘기죠. 사실 스마트팜 도입 전부터 오이 재배에 필요한 정보는 차곡차곡 기록해 왔습니다. 작업을 하고요. 또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한 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인 걸 알았던 거죠. 이게 감각적으로 나무를 보고 물을 주는 투입량을 결정하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걸로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빅데이터가 쌓여지지 않은 초보 농사꾼이나 기농인들 경력이 미천한 분들은 기존에 앞선 데이터들이 있으면 일단 크게 시행착오 없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쌓여서 경험이 20년, 30년 되신 분들보다도 더 잘 질 수 있는 통계학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부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많이 생산하죠. 농업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죠.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스마트 농업을 자동차로 비유한다 그러면 시속 한 80km, 9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출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빨리 거기에 그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과 이런 선진 농업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히 이 스마트 농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이란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몸을 맡겨 올라타느냐, 그대로 가라앉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좌우될 겁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미래 농업 스마트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